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세상 것 다 버리고
신경하심으로 다니엘 철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돌아보시며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서운케 있는 것인지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 조금도 부족됨이 없어야 될 토요인데 혹여라도 서운케 한 것이 있었나이까 이웃을 향하여서 주변을 향하여서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나이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너무나 귀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다 행복하다 하였나이다. 깨닫았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행함이 부족하였나이까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막이 물리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함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에 있어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당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통해 방해 사람들 물리쳐 주옵시고 졸음 피곤함 연약함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나는 많은 일을 해서 힘들다 나는 쉬지 못해서 힘들다 연약함이 있다 피곤하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나이까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나이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나이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나이까 이런 모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물리쳐 주옵시고 중심당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응답 주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하여 쉬었다가 기도하기를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사모하여 아뢰고자 이어같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구하라 주신다 하셨으며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였으며 두드리라 열릴 거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심 따라 기도함으로 사랑의 간구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졌고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많이 부흥하며 곳곳마다 십자가들이 있고 곳곳마다 또 기독교인들로 또 부흥하고 열매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와지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믿는 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특히 만민의 영태들 있는 곳곳마다 다 지키시고 봐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균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다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봐주옵시며 지금은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서 병이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저 병원에 가고도 가고 싶지 못하고 응급에서 이와 같이 응급실을 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나이다.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서로 양보하며 그래서 화평함 속에서 의료 대란도 신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안정하게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원장님께서 품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다니엘 철하로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9월달 은사집회를 앞두고 은사집회 시 치료받은 한 일꾼의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 일꾼은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을 치료받고자 작정 다니엘 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간혹 회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시원한 통회 자복을 하지 못한 채
은사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위한 기도시 갑자기 마음에서 울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한 당회장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액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환자를 위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데 성대는 어떠하실까? 어깨는 괜찮으실까? 팔은 안 아프실까? 이렇게 당회장님에 대한 그 사랑이 물씬 느끼면서 통회 자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회장님처럼 영혼들을 위해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사랑장의 사랑을 마음에 맺고 영혼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 기도할 때 돌아보시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405장 부를 텐데요. 값없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않고 자랑의 유익을 보지 않고
주여 한번 하시고 자신의 열매를 위해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나이다. 주님의 값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여서 이 길이 너무 좋다 해서 우리가 왔나이다. 십자가만 봐도 너무나 좋았고 교회만 가도 너무나 좋았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변개할 때가 있었나이다. 아버지 용서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사랑한 당회장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많은 성도인들이 고백한 나이다. 너무나 기쁘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발견한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발견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예전엔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버거웠는데 내가 언제 변화될까? 내가 언제쯤 악을 버릴까? 육을 버릴까? 언제쯤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나이다 아니나이다.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고백하며 변화되는 것이 행복하다 고백하나이다. 발견될 때마다 오히려 웃고 있나이다. 발견될 때마다 행복하다 고백하나이다. 내 속에 이런 것이 악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감추고자 원하였나이다. 허물을 덮고자 원하였고 감추고자 원하였고 합리화하지 않았고 정당화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오늘 교만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교만했냐 하며 내가 쉽게 판단하였고 정죄하였고 내가 내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틀을 보고자 하였나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어제 그런 말씀하셨나이다.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선 자기 가족도 돌아보며 예전에 지었던 죄 예전에 허물까지도 생각해보라 말씀하였나이다. 이 종도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무장하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행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것도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 하였나이다. 내가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였나이다. 그는 어느 정도 행위적인 것들을 행하다 보니 마음의 악은 도대체 어떻게 버리는 걸까?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버리면 되는데 마음의 죄성은 어떻게 버리는 것일까? 미움을 판단 정죄를 어떻게 버리는 것일까? 너무나 답답하고 답답한데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버리게 해주세요. 교만 버리게 해주세요. 판단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밖에 수박 거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였나이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교육재정으로 있었을 때 머리 안수해 주시며 또 어깨에 기도해 주시며 오인스톤사는 이렇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뽑아버리는 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까 여쭤봐야지라고 여쭤봤을 때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이 종은 너무나 깨닫는 것이 어려우니 자기를 보지 못하니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진리에 맞춰서 나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해라 그러면 변화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잘한 것 같고 나는 좀 더 착한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한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상대 육을 구하는 것 같고 내가 악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선하다 생각하는 착각하는 신앙생활 하였나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그 깨우침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니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구나. 아 이럴 때 사랑받지 않으니 내가 기운이 빠지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니 내가 이럴 때 불편한 마음이 있구나. 들여다보지도 못했던 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게 하였나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변화를 위해서 내 속사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홉 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고자 원하였고 내가 아홉 가지 잘못했어도 그 한 가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해할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못했다 생각하며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그 기도도 너무나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하기에 내가 교만하기에 내가 미움이 많기에 그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부족한 거야. 나는 옳지 않아. 하느님 말씀만이 옳아.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판결이야. 정죄야.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죽어가고 날 날마다 죽나라 고백하며 이와 같이 기도에 나갔을 때 그때 조금씩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홉 가지 잘못한 거고 상대는 한 가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또 아니야. 이 한 가지마저도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상대를 힘들게 했던 거야. 내 탓이야 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나이다. 이렇게 찾아가고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한 다인점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설교해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을 알자 하였으니 이 설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군과라는 말씀이 있었나이다. 군구도 제대로 하지 못했나이다. 처음에는 군구가 뭔지도 몰랐고 군구하는 것이 힘들다 하였나이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원했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했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이다. 나를 합리하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였나이다.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조금 더 남에게 티를 보고자 하냐 하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허물을 보이고자 싶지 않냐 하였고 조금 더 지적받고 싶지 않고 책망받고 싶지 않고 겉면도 받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저였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궁금하다 보니 상대가 왜 나를 위해 힘들까 그 힘든 것들을 찾아갈 때에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었나이다. 처음에는 여기지 않았나이다. 왜 저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저는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나한테 왜 짜증을 낼까 왜 나에게 불편해할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궁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짚어보니 아 그랬구나 그때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였고 상대를 하여금 마음에 힘듦을 주는 그런 말이었구나 이거는 나의 자랑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 상대가 마음이 불편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게 했구나 내 탓이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궁구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나이다. 그렇게 하다하다 보니 너무나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발견한 것이 재밌어지고 버리는 것이 재밌어지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돌아보니 그때그때마다 그랬고 아니요 지금 또한도 내 자신에 대하여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아멘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부족한 걸 보게 되나이다. 사랑한 당회자님께서는 예전에 찬양할 마음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는데 찬양하나하니 찬양하셨고 말씀을 증거하니 증거하셨고 찬양하지 말라하니 안 하셨고 해외선교 가라하니 하셨고 무조건 아멘하셨는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자 원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 종과 너무 거리가 먼 마음이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심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어주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행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다 드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침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어찌 나는 다 드리지 아니하는 거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나라는 사람은 어쩜 이렇게 아멘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내는 날마다 중도를 고백하며 주를 향하여 무엇이 부족하여서 아멘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쏘소서. 정녕 제가 이와 같이 버리는 과정 하나 속에서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너무나 올리는 것은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이까? 저를 정당화하였나이다. 합리화하였나이다. 그리고 명백한 교만인데 교만이란 말을 하기 싫어서 내 육신의 생각이라 하였고 또 내 명백한 판단과 정죄인데도 자연 안에 불편함이라고 얘기했고 또 불편함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 안에 답답함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많이 있었나이다. 그러면 좀 낫습니까? 그러면 좀 내가 좀 좋아 보입나이까? 그러면 해서 내가 더디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어리석은 시간들이었나이다. 그러나 사랑한 당회자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에 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속속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며 그 인정한 것을 붙들고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입술만 떠벅떠벅 기도하였지 중얼거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한 당회자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고 비춰보니 이러면 아니 되겠다 이래선 아니 되겠다 마음을 주관하시고 기도하는 맛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할 때와 이 기쁨 기도할 때 이 행복 마음에 할 때와 할 때와
것을 이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할 점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녕 돌아보고 돌아보니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들, 정녕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마음이 왔으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명백한 불편함인데도 불편하다 표현하지 않냐고 내 안에 안타까움이라 표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그러면 좀 낫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나이다, 아니나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 명백한 감정이었는데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니, 감정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불편함이었는데 불편함을 인정도 안 하고 감정이라 인정을 하지 않냐고 답답함이라 생각하면 조금 더 낫습니까? 어찌 나는 이와 같이 나를 합리하고 정당하며 이와 같이 살았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시사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나련히 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지길 원합니다. 지금에 이르러 정녕과 같이 영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상대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참된 용서는 정녕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사람에게 같이 식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을 하는 것이 참된 용서라, 참된 사랑이라 이와 같이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할 점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단점이 이 말씀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어떤 이는 교회만 와도 너무나 불편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오면은 자리가 없다 하니 그것이 불편하다 집에 가길 원하였고, 또 교회를 오면 남들보다 나를 더 우대하길 원하는데 우대해주지 않니 불편하다 해서 몇 년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었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정녕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욕기 강의를 사모함으로 심령으로 이와 같이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다 보니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면서 욕기 강의를 통해서 내 탓이구나, 내가 악하여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섬김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자아가 내가 너무 높아져서 그랬구나, 상대들은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일꾼들이 바쁘다 보면 나를 못 챙길 때도 있는데 내가 너무나 바라였구나, 이와 같이 회개하며 또 이렇게 오히려 더 자리가 없으니 만민이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신 재단이고 만민이 이렇게 성결의 복음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니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바꾸니 그분이 치료받았다고 라는 고백을 들어보나이다. 이렇게 당회장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 역사로 따라지고 있나이다. 그러니 회개 역사를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당회장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내 탓이라 고백하며 오히려 이를 인하여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그분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널리 암담게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나이까. 이런 보석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여라도 예배 드릴 때 잡념 속에 있나이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지 못하였나이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나이까. 높아져 있나이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은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주께 받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밝고 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마음에 맺고 영혼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희생과 헌신만 하기에도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바쁜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일 하지 않았는지요. 이 땅에 남은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복됨이나이까. 그런데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희생의 자랑을 위해서 시간을 뺏기고 있나이까. 마음을 뺏기고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쁘거늘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이와 또 똑같은 상황에 육신의 생각을 하였고 판단했고 정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대의 손을 잡아주고 상대의 얼굴 구해주고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이해하고 왜 삐졌을까, 왜 돌아졌을까, 왜 서운해했을까,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줄까, 이와 같은 마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할 점이 없나이다. 이 복된 소식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웃음꽃이 피고 있나이다.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행복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도 하기 발견했다고 서로서로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이 인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서로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진리의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 서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사옵나니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실 때까지 악은 모두 모여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속에 있는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해 뽑아버려야겠나이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합니다. 교만함이면 명백히 교만함이라 고백하며, 미움이면 명백히 미움이라고 고백하며, 죄성을 뽑아버릴 터인데 원수 존사처럼 합리하고 정당하고 여같이 자기를 덮어버리고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해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이제는 그리 안 받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 고백하였던 사도바울처럼 나를 인정하고 뽑아버려 나아갈 때에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죄성이 뽑혀져 나가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죄를 버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요,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기쁘도다 행복하도다 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로 나아지게 하심에 감사할 짐이나이다. 여기도 선한 모습, 저기도 선한 양.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아름다운 성질 겉에 낙엽되며 아름다운 향으로 나아지게 욕됨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지길 원함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왜 인류와 같은 모습이 있음에서도 마음의 표시로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없나이까? 있는 걸 보게 되어지나이다. 인정해 나가게 하소서. 내가 옳다 하여 상대를 판단하오지 않고 이건 진리인데 진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오히려 평가하고 있지 아니한지요.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하나를 낱낱이 돌아보고 돌아보며 정말 너무나 평가하고 있었구나, 판단하고 있었구나, 헤아리고 있었구나, 무시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높아져 있었구나, 뽑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로 나와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바람 갖고 안겨 갖고 옷은 시들고 푸르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침례에 나감으로 그곳에서 칭찬받고 그곳에서 인정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곳에서 아버지와 목자 함께할 그날을 소망함으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 땅에서는 권면받고 지적받기를 사모하여 책망을 받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하신 것처럼 책망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중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금이나 지적받을까봐, 조금이나 권면받을까봐, 조금이나 책망받을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나이까? 이와 같은 모습들을 깨뜨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짧고 짧습니다. 아버지가 경작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참 자녀로 이끌고자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나 하시며 정녕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을 살지 않냐고 오직 이의 것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켜가고 의심에 너무나 감사할지나이다. 그럼 나니 찬양 하나 속에서도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께서 찬양 하나하나 가사 하나에 얼마나 마음을 실어 찬양하나이까? 그러면 찬양 중에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동의자복도 나타낼 수 있고 중심당한 찬양을 통해서도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미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게 하소서. 그저 당회장님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게 하소서. 참된 역적인 부처팀이 되게 하소서. 선이 좋다, 사랑이 좋다, 진리가 좋다, 빛이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길 원합니다. 부처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마음이 일들을 아름다운 마음들을 만들어 나감으로 아버지가 인정하실 만한 정녕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들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가 볼 때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로 나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얼마나 덕을 세우고 있으며 얼마나 선을 세우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을 행하고 있나이까?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나이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저는 정말 영적인 분이구나, 저는 정말 믿고 신뢰할 분이라 이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를 달라져 가고 있나이까? 교회에서만 열심히 내고 집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한 모습이 있나이까? 교회에서만 밝은 모습을 짓고 일터에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녕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일터뿐만 아니라 있는 곳곳에서 정녕의 만민의 양떼답게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은 사람답게 마음의 한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정녕이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 요셉이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지 아니하였나이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이까? 내가 이곳에서 얼른 내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 내가 이 종에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그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내게 이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버지 선하신 뜻을 믿어드렸나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지런히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할례 힘쓰며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조차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가 원하는 아버지의 영의 마음, 영의 마음을 아름답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녕 윗분이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모든 백성들의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나이다. 연단을 너무나 값지게 받았나이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원하는 마음을 만들고 마음에 할례 힘쓰며 죄성을 뻐버리고자 그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진리를 행하고자 힘써야 될 토요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환경만 발달
없었다라고, 저 불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나라고, 이 불편한 환경이 없었으면 좋겠노라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작하시는 목적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고 있는가를 생각한다고 한다 하면, 우리의 본향은 아름다운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저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환경만 바뀌어달라고 합니다. 이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우면 물질의 축복 달라 하고, 아프면 건강 달라 하고, 물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이오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끌으시옵고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이 상황을 우리가 알기에 이와 같이 영원히 잘되고자 힘써 나가나이다. 정녕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함께 갈 그날을 너무나 소망하기에, 악이 없어야만이, 죄성이 없어야만이, 형님 그곳에 갈 수 있기에, 온 집에 충성해야만이 갈 수 있기에, 침례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그립고 그리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영의 마음을 이루지 아니하며, 온영의 마음을 이루지 하며,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도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남의 옷을 빌려서 입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온영의 마음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목자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님과 함께 그곳에서 아름답게 보내지 않겠나이까? 그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마음을 침례에 나가게 하소서, 성기를 침례하게 하소서, 악의 모든 모략을 그리하게 하여서 힘써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이까? 당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나이다. 힘속에 서서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죄성을 뽑아버릴 수 있다고 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원번했던 지난날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모만 기도하는 척 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 주길 원하시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우투려 그토록 원하는 마음에 할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길 원하는 죄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힘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이었나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만민은 불같이 기도하고 있나이다. 중심다고 기도하고 있나이다. 기도하기를 사모하여서 멀리서 멀다 하지 않고 오고 있나이다. 이런 사모한 심령들을 우리에게 불러보시나이다. 아버지가 하시나이다. 아버지가 인도하시나이다. 이 땅에 매이며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불리며 하늘에 불리는 이 축복된 재단이기에 아버지 작정하셔서 우리라 이건 불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중심다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 행복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마음에 하는 것이 이쁘다 이어지 고백하며 나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을 보게 하소서. 순간순간마다 불편하고 있는데도 그 불편한 속성까지 보아버리고 아무도리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영의 생각을 바꾸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영의 생각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잘 되어서 이제 마치 영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거는 명백한 불편함이었나이다, 이거는 명백한 감정이었나이다, 여같이 인정하고 뽑아버리는 지혜로운 신부들로 나와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신 사랑을 마음껏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는 과 같은 모습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함이라는 대들보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교만함이라는 돌짝이 있습니까? 또 바위 덩어리가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뽑아버리기에 부족됨이 없는 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와지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개간을 위하여서 힘써서 기도함으로 인정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파헤치고 파헤치게 하소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에 교만함의 속성이 나와지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판단하는 속성이 나와지고 있는가, 파헤치고 파헤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낱낱이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분별하도록, 우리를 해부하도록 이와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아멘만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속에서 변화의 열매로 나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럼나니 우리가 원래는 기도해서, 불같이 기도해서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치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런 것은 정당하는 마음이야, 내가 이거는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이 말은 내가 옳다는 거야, 이와 같이 나를 발견해 낼 터이었는데,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이같이 아멘만 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만 예배만 한다 할지라도 능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을 증거하심에도 아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 거룩하신 주님의 별을 비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소서. 정령의 깊이 내면주고 있는 그 속성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길가밭의 마음이 있는지, 돌짝밭의 마음이 있는지, 가시덤불의 마음이 있는지 이와 같이 발견하여 버릴 수 있지 아니하며나이까?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그리함을 인하여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부리채 버릴 때까지 궁구하며 또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감동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 영이 임하여서 우리 한 사람 사람들에게 돌아보아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 둘 것인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며 능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나이다. 우리에게 감동함을 더입혀 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붙드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모음집 42장 불이야 성령의 불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내게 하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받기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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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당회장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나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심 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나이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방언받고자 하나이까. 내가 입술은 열되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아니 입도 열지 아니하고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나이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네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말씀을 쓰여준다고 말씀 믿지 아니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만나신다 하였나이다.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온 마음을 기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의 불세를 받을 수 있나이다. 먼저 성령의 불세를 받기 위해서는 죄담을 허려야 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중심 날 기도하며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불세를 받는다고 한다. 위로부터는 능력 가운데 죄성을 대원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며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나이다. 아버지의 이와 같이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힘쓰고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박수 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입술을 소리내어 찬양하지 아니하며 조언한다고 한다면 공의에 맞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있어 간절히 기도했을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함이 없나이다. 응답에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이나이다. 힘속에서 한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나이다. 그럼 난 요리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인간 능력을 더해주시고 불같이 기도할 능력을 더해주옵소서. 힘속에서 기도할 수 능력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없다 여지 하지 않나 있나이까. 이와 같이 우리 말씀 가운데 힘속에서 기도하며 불같이 기도하며 이와 같이 능치 못할 없으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나이다. 어떤 이는 사랑 당기자면 기도만 받고도 어떤 이는 상기자면 눈빛만 받고도 우울증이 치료받았다고 하나이다. 어떤 이는 불안증세가 있었는데 당회장님의 그 공간만 가서도 치료받다 하나이다. 어떤 분의 충만함을 잃어서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당회장님 그 공간에 오니 그저 지나갔을 뿐인데도 충만함을 얻었다 고백하나이다. 하늘을 붕붕 뜨는 것 같고 구름에 있는 것 같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붙여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지 아니하고서 무엇으로까지 하는지요. 아버지 행하게 하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해줘서 그것마저 부족하거든 도와달라고 하소서. 도와달라고 하소서. 그리하면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신은 능히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시간도 불같이 기도의 능력을 다해서 유럽대 인간 능력을 다해 주소서. 성령 감독 주만에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안에 주시는 내 가운데 죄성을 뽑아낼 수 인간 능력을 다해 주시고 악을 보낼 수 뿐만 아니라 정령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세상을 철저히 뽑아버리고 이 세상 마음을 벗어버리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로 나와 진바되어 주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우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성경에 깊게 푹 빠져서 성경 속에서 만미를 느낄 수가 있고 성경 속에서 만미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지 느낄 수 있지 않냐며니까. 그러니 성경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너무 재밌고 어떤 드라마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만민에 있었던 내용이지 않느냐. 서로 대화하며 서로 행복해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서로 고백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소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니까. 별의 이동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느끼고 느낄 수 있는 이 현장이 있나이다. 이 만민은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있나이다. 이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고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태어난 별을 보고 어떻게 별의 이동을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신기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민은 별의 이동을 보고 있나이다. 그러니 아버지 이 성경상의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이와 같은 재단이다. 이와 같은 축복의 재단이다.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복중의 복이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선물이나이다. 아버지 그럼 난 이 행복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어떻게 충성할까 주의를 통해 충성할까. 여같이 함당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준다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아버지 나라를 할 때에 아버지 나를 충성했을 때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나이다.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가 있나이까 염려가 있나이까 먼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보소서. 먼저 아버지 나를 충성하게 보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가정들을 책임져 줄 것이나이다.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해 크게 해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태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나를 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나이다. 얼마나 감동이고 감동이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더 좋게 되며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 도착관을 벗어감에 있어서 길가에서 마음을 버려
살아가면서도 또 가시던 물반을 버려가면서도 입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머무릴 수가 있는 것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입 속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들보가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돌잡밭이 있는지, 길가밭의 마음인지,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지, 돌잡밭에 있던 이들 그 마음들 하나하나 교만하면 큰 뿌리가 있는지, 비밀이라는 큰 뿌리가 있는지, 이와 같은 불같이 기도함으로 머무려 나갈 수 없는 완전한 나 모습이 되어지고 원함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서, 진리를 사랑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인해서 경쟁이 아무리 씨가 뜨려든 날지라도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이까. 머리가 서서 머리가 서서 빌같이 기도함으로 머리가 여주어서서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한 마음도 언제 머리가 여주 죄성을 버리며 빛감대 가며 온유한 마음을 경쟁이 아무리 급하시는 그와 더욱더 마음을 분명히 일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영향이 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와같이 무궁무진한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의 부족할 것이 없나이다. 죄성을 버리 있어서 종종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옵나이다. 그럼 나니 하면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으로 우리 전선들 하나로 버릴 수 있는 인간들 받아 나가기 원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와같이 펼쳐져 있고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기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 버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버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와같이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나이까. 그런 능력이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믿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하나 살마다가 버려나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시원합니다. 저가 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일까?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 예식을 줄타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제공을 하였는가? 내가 그를 인해서 그를 상존해야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동이나일까? 이런 말씀들 우리를 변화시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요? 누구 말을 듣고 저렇게 나를 오해를 하지? 누구의 말을 듣고 저는 왜 이렇게 나를 중시를 이렇게 자기를 섬겼는데 잘 섬겨드렸는데 왜 이가 나는 말을 듣고 저가 저런 분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일까? 너무 안타깝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해를 불러키려만 내가 행동을 했나이다. 이와 같이 깨달아다고 깨달은 삶이 얼마나 복되고 복되며 너무나 그분에 죄송하고 그분을 더 잘 섬겨드릴 걸, 더 그분을 안아드릴 걸, 이와 같은 마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오니 너무나 감사할지이나이다. 밀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미안했던 것이었구나, 이와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나아지게 하시오니 감사할지이나이다. 물리적 기도함으로 아버지 발견하지 못한 것마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치고 계시옵나니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사 임수에서 한 자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인들 함께 우리도 기도할 수 이 공간이 얼마나 기뻐하나이까, 얼마나 행복하나이까. 아버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나이다. 천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나이다. 그러나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임수에서 한 자리함으로 우리 안에 힘이 쌓아나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나이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가만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히려 피곤함이 물러가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연약함들이 물러가고 독증이 사라지고 오히려 치료받는 거나 체험하게 하소서. 아무리 피곤한 몸을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몸을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쁜 몸을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했더니 아픔이 떠나고 독증이 떠나고 피곤함이 물러가고 오히려 샘을
받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주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렇습니다. 육은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이라 넘어지고 장정이라 고비하니 요한 항구하는 자는 독수리 내지 삶을 주신 아이였나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쉬는 것이 피곤함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같은 기도할 때 중심당할 때 위로도 힘과 능력을 받음으로 능히 강건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옵나니 성령함도 주만함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의뢰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다시고 은하명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 너무나 이 기도심이 즐거운 일 같은 마음이 될 터였는데 혹이라도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나이까 혹이라도 기도할 것이 어렵다는 분이 있나이까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시나이다. 영원히 세서 돌아온 거할 그곳에서 아버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파하며 아버지 내가 이러같이 있었노라 하며 아버지 앞에 안개 그날을 소망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대화가 즐거워야 되지 아니하겠는지요. 이 땅에서 대화가 즐겁고 아뢰고자 원하고 고백하고자 원하고 아버지의 오늘이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이같이 고백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에 소원이 이같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았고 좋아야 될 교회인데 혹이라도 기도가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기도줄을 더 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믿은지 일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인하여 정말 잃어버렸는지 아버지 처음에 사랑에는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주는 행함이 있으나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는 그 마음이 되어야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만이 바로 그때 행했던 그것을 행해야만이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나이다. 그럼 나니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간절히 행하게 하소서 사망으로 행하게 하소서. 그리함을 인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이상으로 아버지를 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아버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게 하소서. 성공은 침노하는 것이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하지 않냐니까 아버지 상속 잡기를 즐겨하며 마음의 할례하기를 즐겨하며 서로가 서로 봉사하기를 즐겨하며 서로가 아버지 기쁘시게 하기에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를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를 받아서 이 모습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내 능력을 갖춰나가며 기도의 능력을 갖춰나가며 곳곳에 일꾼들의 하나 사람 능력을 갖춰나가므로 더 아버지를 열심히 하지 이와 같이 침노하고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밭의 감추의 보화처럼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했나이까 모든 것을 팔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천국은 그와 같지 않냐 했나이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아버지 천국을 침노하게 하소서.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소서. 그림을 인해서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제 유로살 침내에 나간 우리 모습들로 나와주길 원합니다. 성령감도 주만함을 성령 불러 성령감도 주만함을 함께 여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사람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하소서. 기도의 맛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아버지 앞에 아랫다라는 거 이 세상에 권력자를 만나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이상의 권력자인데 이상의 권력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 기도라는 동네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기도 동네에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말 자체도 자기 생각에서 들으면 똑같이 들었는데도 오해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오해를 하지 않냐고 그는 그 모습대로 다 들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그런 아버지 앞에 조목조목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또 아버지 구하고자 하는 일들 또 원하는 바를 부르짖어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동이고 행복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자 사모한 가운데 나아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나이다. 그럴 때의 기도는 나 혼자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상대 탓이라고 여겼을 때 기도를 하다 보니 상대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 못했기 때문이야 이와 같은 마음에 진리가 떠오르면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주고받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하겠는지요. 주고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감동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 혼자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서로 깊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아멘 아멘 아버지 내 탓이에요 내가 작아서 그래요 내가 악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게요. 이와같이 아멘 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 맛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성령의 주만함을 기도함으로 이롭던 내 기쁨과 이롭던 감사가 넘치는 저 같은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세 사람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와 모두가 기도하러 가자 서로 서로 기도하러 가자 기도한 일을 행복하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도의 기쁨 이 맛을 아느냐 우리 서로 기도하자.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구역과 조화 지역과 성계와 기관과 모든 모임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시 원합니다. 물같은 기도의 능력을 한 사람 사람들 종이밖에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이 활활 타올라 전국과 전세계 곳곳마다 기도의 물이 활활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시 원다시 원합니다. 성의 물로 성의 함도 주만함 이롭된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의 물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곳곳마다 역사시 원다여 주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그람을 해주시는 은혜를 그람을 해주시는 충만함을 되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원하시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 끊기가 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서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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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강할지라도 원수들이 피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불참고 아멘. 만민 76장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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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는 권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에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불같은 권능으로, 불같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묵과로 인도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는 기도줄을, 어떤 이는 기도가 너무나 어렵다 하나이다. 그와 같은 자가 어느 날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선을 생각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당회자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이 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도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개하였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쉬었고 또 호루호루라로 인하여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였을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잡념 속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예배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했을 때 너무나 민망하고 민망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떠올려 본다고 합니다. 당회자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실까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이러면 아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그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진수와 같은 말씀을 펼쳐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같이 말씀을 잘 들어야 했다 깨닫는 순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생각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또 눈동자까지 돌아가며 그가 그렇게 불안한 증세가 있었을 때에 어떡하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불안함을 다시금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까 번민하고 있을 때에 바로 사랑한 당회자님과 눈동자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눈동자를 마주친 순간 그 불안한 증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깨우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한 당회장님의 말씀만 들어도 기도만 들어도 아니 그 공간에 있기만 해도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지역에서는 기도를 하는 분도 있었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느 날 당회장이 가까이 오고 싶어서 이곳에 잠깐 지나갔을 뿐인데, 지나가는 당회장님께 인사했을 뿐인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커서 그날 다니엘 철회 때 기도할 때 구름 위에서 기도하는 것 같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몇 날 며칠을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한 당회장님의 영원 사랑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만 의지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정녕 그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깃들여져 있고 어떤 것을 특별히 한 건 아닌데 그 공간만 와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나이다. 아버지, 이와 같이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알아가고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아니하고 그저 왕관만 쓰기를 원하는 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녕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 당회장님은 조금도 어떤 권리를,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베풀고자 원하고 섬기고자 원하고 소리가 나지 않은 주님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행하시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니요. 이와 같은 목회자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 이와 같은 선지자 같은 분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함이 없나이까. 아버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나이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 조금 독특됨이 없도록 이루고 이끌고 계시는 우리 당회장님이시나이다. 우리 당회장님 실은 강건하심을 함께 하시고 독생자가 지가 세임으로 가여 한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님은 그 강건함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중성하고 더 많이 찬양을 하며 찬양 집회를 때론 인도하고 또 성의와 같이 캠프파이어 때 그 두세 시간 이상을, 그 많은 시간, 세 시간 이상 그 많은 시간을 서서 찬양하려면 그래서 충만함을 얻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더 강건함을 돕고자 운동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피곤하면 피곤하다, 힘들면 힘들다, 좌절하거나 이와 같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멈춰버리지 아니한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은 어찌하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충만함을 주고자, 힘을 주고자 그 모습 그 속에서 더 노력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정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질병을 치료받고 연약함을 치료받고 있듯이 이 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하소서. 지금도 어떤 이들은 너무나 밝히 접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하나이다, 너무나 기쁘다 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 복음을 전하나 여러 가지 감동을 받고 있나이다. 그런 것처럼 더 많은 영혼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떤 멀나는 영혼들마다 이방이란 날지라도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간 바 되게 하시고 어떤 아우린이란 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려서 노년이기까지 그 말씀의 속에서 변화나고 민원화되어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곤 하옵나이다. 대배 전형에 말씀하실 때에 영혼 사랑하는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신방을 받는 것 같다 하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 우리 모습을 다 알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한테 왔다 갔는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오나이까.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버지 양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증거함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 한 영혼들이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할까,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도님들에게 기어 같은 은혜가 우리가 넘치도록 역사하고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아버지 그럼나니 우리 사랑하는 단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곳곳에서 영혼들이 믿음들이 성장하고 있나이다. 충만함을 되찾고 있나이다. 첫사랑 회복하고 있나이다. 많은 이들이 고백하나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지금이 가장 충만하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나이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였나이다. 원로 목사님 외에는 첫사랑 회복해야 돼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곳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나이다. 지금이 가장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당회장님께서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생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영혼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지고 있나이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부족됨이 없는 자가 되어질까, 이와같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때만 행할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만 행할까, 이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은 당회장님의 그 행함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고 있나이다. 우리 당회장님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욕기강의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고백하나이다. 예전에 내가 욕기강의를 들었는데, 욕기강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엘리옷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 알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와 같이 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주신 이 엘리옷의 말씀을 이걸 지금에서야 아는 걸까, 지금에서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분 이랬었나 할 정도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에 권세 있게 우리를 이와 같이 깨우쳐주고 있나이까. 아버지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 신나지 이렇게 변화되고 있나이다. 말씀만 듣는 거로 이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변화되고 있나이다. 변화된 열매들로 사람들이 변화되어가고 있나이다. 이와 같은 권세 있는 말씀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와 같은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산산 변화시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도움이 없나이다. 이제 아버지 9월달 아버지 하나님 종려의 온사집회도 얼마나 품고 계시는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에 또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아 영광 못 들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할 도움이 없나이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 하나 한 분 한 분 만날 때에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 내놓고 대두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단열체라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오나이다. 아버지 이 단열체라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나이다. 우리를 위한 헌신이었나이다. 얼마든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자,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이 사랑을 마음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당회장님, 아버지 당회장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느끼는 만큼 변화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당회장님의 그 찬양만 들어도 어떤 이는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서 천국의 소망이 넘치다 이와 같이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녹음을 할 때에도 감동함으로 녹음을 하게 하세요. 도와주옵시고 말씀 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 주면서 밝은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아버지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주관이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온전히 밝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밝히 받음으로 이 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추진할 일이 있는가 하면 결제 일들이 있고 그 모든 거 하나하나 감당해야 되셨나이다.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이까. 오직 아버지만이 위로가 되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아버지 나라를 드리고 있는지 아버지만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그 입술이 성령의 음성이요 그 말씀하신 바가 그 행하신 바가 주관하신 바가 인도하신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없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금전이로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예배 후에 환자를 기도해 줄 때 그 환자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치료받았는데 치료받았는데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강건하다고 여지 고백하는 분들이 있나이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그 경련기 후유증으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청년 잠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굴이 뜨거웠다가 식어졌다 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에 기도받고 치료받았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이렇게 강건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회자님의 기도가 당회자님의 이 말씀이 당회의 찬양이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게 했노라 고백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나이다. 아버지 갱년기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같이 자다 깨다 그같이 피곤함 속에서 있었던 그분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그런 갱년기 후유증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 기쁨은 너무나 크고 무엇보다도 의학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당회자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치료받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걸 볼 수가 있었음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조금만 마음을 열면 조금만 그와 같이 요하를 신뢰하듯 주님을 신뢰하듯 우리 당회자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형통함의 복을 받으며 그와 같이 아버지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 없나니 아버지 우리가 신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만 보아도 예전에는 내가 옳다였나이다 네가 옳다였나이다 서로가 옳다였나이다 분쟁하는 모습도 있었나이다. 지금은 당회자님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며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보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허물을 덮어가며 상대국을 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나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버지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인하여서 이와 같이 진리 띠 성령의 띠를 하나 되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고 있나이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아버지가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가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할 짐이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주시는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과 인도 가운데 아버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풀어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영혼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당회장님을 위한 기도 또한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나이다. 결국은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이나이다. 우리 당회장님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장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산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불다 바로 나가세 너는 천사 너는 영접하라 불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9월 27일 9월 은사집회와 인도하시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9월 27일 은사집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은 성령감도 충만하면서 있어 항상 인도하고 계시오며 불같은 기도로 진액을 당한 기도로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치료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까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옵나이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 영이 임하 또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죄의담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게 됐는지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아멘으로 나와짐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동의하여 은사집회 때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을 그릇으로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정정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 나간다고 한다면 나 조금 율법에 하나도 이다 이방인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질병이라도 틈타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받고 치료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 하였나이다. 그럼 나니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서 은사집회에 치료받은 영혼들이 응답받은 영혼들이 많이 나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텐데요.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러시아 출장 중에 계신 손영락 장로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복음이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 전속의 곳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GCN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이 복된 복음 우리만 안다는 것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만 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로 목사의 마음을 주관하사 GCN을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가 GCN을 통하여서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요. 몰도바 만민교회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으니 이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 등록이 되어지고 또 집사로 있다가 또 이렇게 또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목사로 나와지고 이제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로까지도 이와 같이 축복받아 나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목회자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특흑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불타오르고 불타올라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지교회로 남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은 지교로 나아지길 원합니다. 해외 선교지에는 정녕 가정교회를 이루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곳곳마다 이 복음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또한 해외 선교지 중에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또 기독교의 장교 이와 같이 자유가 없으므로 종교의 자유가 없으므로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런 곳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피할 길을 쫓아 또 피하기도 하셨던 것처럼 지혜롭게 행함으로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손영락 장로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난 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사랑을 당회장 뜻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많은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질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출장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이 불담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여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원함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때로는 민망한 모습도 아버지 앞에 구하며 변화시키려고 나아가고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 정명호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그 많은 기도의 사항을 이와 같이 쌓아가고 쌓아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지교회를 이와 같이 아프리카 총회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나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하여서라도 이와 같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고 어떤 분은 유튜브로서 또 인터넷 가정을 또 이루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니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적귀가 되어 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나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책자를 통해서도 문서성결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 나라 언어 번역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에 맞게 잘 번역이 대응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많은 통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당회장님이 진액을 다한 말씀, 귀한 목된 말씀을 점대하게 잘 전할 뿐만 아니라 감동함 속에서 입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통역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번역할 때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니 아버지 감동함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통역자들이요 번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옵나이다. 만민 특파원 우리 손영자 장로님이 또 율리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그 아들이 자폐하여서 나라에서 있는 거기에 거했었지만 그러나 수련에 동참하고 나서 그가 치료받고 나서 엄마 아빠를 부름으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와 같이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이와 같이 체험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큰딸이 왔는데 또 이와 같이 냉방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을 때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기도받고 그 냉방병이 물러가는 그런 체험도 했는 이와 같은 일들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많은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 곳곳에서도 이와 같이 만민의 양떼들에게는 간증들이 이와 같이 넘쳐나고 있고 응답받을 일이 이렇게 넘쳐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여 시대에 전국과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와 같이 협력하여 이루는 그런 교회들도 세워주시고, 아니 그곳에 들은다 알지라도 정말 알게 모르게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만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결의 대단이 아니고 만민교회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함께 듣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분은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자기 교회에서 집에서 GCN을 이렇게 틀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같은 분들도 듣게 되어지나이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동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 가운데 각각 상황과 성편에 맞게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이 선교사가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그런 마음들 첫사랑을 회복해 나아감으로 불같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당회장님 품고 계시고 우리 당회장님 기도하고 계심으로 힘을 받고 더 힘차게 이와 같이 한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와 같이 알고자 원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지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나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물론 어떤 이는 무연히 그와 같이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나 말씀이 좋아서 등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전하심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물이 받아 넘은 것 같이 온 세계에 가득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독교인이라 하였으되에 구원받는 확신이 없는 기독교인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회자는 타교의 목회자는 자기 자신자들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모르겠다 이와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 만민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와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니 이 전하고자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라 고백했던 사도바 같이 이같이 불타오르고 불타오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민이 원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료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응답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나이까. 이 종 또한도 예전에 발목을 다쳤을 때에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에 동참하여 원장님의 그 모습을 보며 원장님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힘써서 이와 같이 아버지를 이루고자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을렀나, 나는 이렇게 물러서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와 같이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아 이와 같이 기도하였을 때에 그 발목의 그 골절된 걸 치료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원장님의 꿈은 어떤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자기를 낮추시며 내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져 가려고 노력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깨우쳐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장님 실원실원 강건하심으로 함께하시고 독수리 날개 지금까지 샘을 가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원장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통해 자복했노라. 어떤 분은 원장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질병들을 치료받았노라. 어떤 분은 원장님의 기도를
기도를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했노라. 기도의 능력을 받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 유럽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동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도 10년 기도를 하며 지금도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밝은 성령의 음성과 중앙가인도 가운데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양어도 마 심령의 기도를 하며 동해자복이 일어나며 치료 역사들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이 알고 있나이다. 원장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고 있나이다. 우리 누가 어떤 이가 모르겠나이까. 우리 원장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같이 행복하며 우리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이와같이 기도 쉬지 않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받은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나이다. 우리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들 원장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이 며칠 이 몇 주 이 더욱더 우리 원장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장님을 만나면 더 불같이 기도하리라. 원장님과 함께 기도하면 더 불같이 더 힘써서 더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리라. 손뼉을 지되 더 크게 치리라. 이와같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나이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나이다. 원장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원장님께서 오후 시간까지라도 다 드리고 드려서 어떻게 하면 충만한 단열 차례를 할까 그와 같이 인도하셨고, 또 랜선 기도회를 하면서 어떻게도 환자들을 치료받게 하였으며, 때로는 어떻게 하면 지성전을 방문하여서 멀리 있는 지성전의 영혼들이 할지라도 충만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초대하여서 기도를 받게 하였습니다. 충만을 받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장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셨던 우리 원장님이시나이다. 아버지는 유럽도 인간 능력을 더하시고 실은 강건함으로 붙들으시고 인다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민 찬송 1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 해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정성을 다 드리네. 마음을 드리네.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의 작은 집을 구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힘을 다해야 되나 할까. 그러나 아버지 성전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정상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셨나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였나이다.
곧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였나이다. 먼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육의 속성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나이다. 대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성전의 의미는 인간경제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인간경제 승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러므로 참 자녀가 많이 나와졌다고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나날들이었나이다. 대성전을 건축해 나갔을 때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단체상을 밟게 될 것이며 이 대성전이 이룬 만민이라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고 얼마나 행복하겠는지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 600m, 세로 600m, 높이 70m, 열두 기둥으로 이사 이와 같이 장로의 사모에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빛의 열매를 사모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요한나 나날들이었나이다. 신속히 아버지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의 악은 모두 벗어버리고 마음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나이다. 우리 마음에 몇 명을 품고 있나이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나이까?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나이까? 어떤 영혼은 내 마음에 싫고 어떤 영혼들 내가 사랑하고 있나이까? 대성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을 섬기며 어떤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넓고 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겠나이다. 악은 모두 벗어버려야 되겠고 육의 속성을 벗어버려야 되겠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지겠나이다. 전 세계는 많은 곳과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나이다. 아버지께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 자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거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성결됐느냐 그 속에 거하는 영혼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경작받아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녀가 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나아져 있느냐 그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들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악을 벗고 육을 벗고 죄성을 뽑아버린 영혼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그와 같은 성전을 아버지가 원하시옵나니 신속히 우리의 마음 악은 누구든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나여 주옵소서. 성결을 너무나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합한 종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전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합한 종이란 딸지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성결을 원하시옵나니 우리 신속히 왜 빨리 보이지 않지가 아니라 내가 얼른 마음에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얼른 마음에 성결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부지런히 악을 모두 벗어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큰 성을 건축해 나아가 욕됨이 없는 우리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말씀들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지 얼마나 성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함으로 나아지게 하소서. 많은 교회들이 정녕 그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마자회를 하며 물건을 사러 팔고면서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 만민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 만민이나이다. 성전 안에서는 서로 육적인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는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의 말, 우리 사랑의 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이다. 성전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악을 모두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상대일과 할까? 이와 같은 마음들로 이와 같이 영적인 떡을 떼며 영적인 교제를 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이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부지런히 더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어떻게 구제할까? 이번 수련회도 내가 구제했더니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하는 모습들. 그런데 또 간증하다 보니 또 이와 같이 했더니 이렇게 기쁘느라고 한번 구제해본 사람은 더 구제하게 됩니다. 구제의 맛을 느껴본 사람은 구제에서 너무나 즐겁다 하나이다. 섬김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섬기고 싶어 하나이다. 봉사의 맛을 본 사람은 더 봉사하고 싶어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라 할 때와 지는 그 기쁨, 아버지 나라 할 때 이 행복, 아버지가 주시는 그 즐거움, 아버지 소망하며 그 성전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일어나가는 우리 모습들로 변화시켜 나가겠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할 그곳도 아버지 방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숙된 신앙이라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한량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방법도 이루어질까, 이와 같이 맡기는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당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구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빨리 지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면 되겠구나. 이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나와지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방법도 이루시되에 앞서 일꾼은 일꾼들 뒤에 주고명처럼 되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이방인을 대할 때도 그들을 잘 지혜롭게 섬김으로 아버지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되시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조금도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어떤 그 어떤 상황에 난다 할지라도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재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이 재단을 돕고 싶지, 내가 어떻게 이 재단에게 힘이 되고 싶지, 내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이 도움이 될 수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바사왕 그렇지 다리왕도 그랬습니다. 이방인한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에 감동함이라니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정령의 그 포로된 자를 풀어주며 그가 어떻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마음껏 지원해 주겠느라고 내가 포로된 너희들 인하여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겠노라고 이같이 고백하며 예수 성전을 건축하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나이다. 이방인한다 할지라도 감동을 받으면 그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전 이전한 과정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형통함 속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하여 주시곤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성전을 위해서 힘쓰고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이까, 아버지 성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이까, 아버지 성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 성전을 위해서 더 간절함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있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으로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로 나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사명 본이 되신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2024 임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설교 및 집례는 당회장님께서 하시고 임직자는 총 125명입니다. 임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4 임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진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임직합니다. 큰 은혜와 감동 충만함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임직자들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직분이 커지는 것이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일꾼들로 나오기를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칭찬받는 아들, 딸들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인정받는 시간들로 임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성결케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두 주간 우리가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다 할 것은 아니나 아버지 내가 성결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더 성결의 능력과 은혜와 방법을 깨우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같은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임직자들 되게 하시고 이젠 졸고 피곤함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능력과 습관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함께 동참한 성도님들에게도 행복이 기쁨이 만민의 모든 사역에 대한 비전이 더하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자들의 기도가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순서마다 은혜와 감동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직자들 위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되는 축복으로만 행운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만 함께하시는 임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광을로 봐도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에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예배마다 감동함을 더하시고 예배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한 당회장님께서 대배 저녁 예배 말씀만 증거하여도 마치 신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마치 우리 집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와 같이 느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지는 모습이 되게 하시며 사회 대표기도 또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준비 찬양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능력도 하셔서 감동하면서 실수하지 않냐고 잘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인원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만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새신자가 등록이 되고 등록된 영혼들마다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각 지교회마다 지성자마다 예배 인원이 늘어난 바 되게 하여시고 또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함을 예배하는 그 같은 모습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궁금하며 안내 봉사 또 분야 분야 또 카메라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나이다. 예능 위원들이 있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감당하는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민 매거진에서 매거진 하나하나 촬영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성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전할까? 이와 같이 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수고할 때 이렇게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만매 매거진의 팀의 고백을 들어보나이다. 얼마나 감동인지요. 우리 카메라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더 멋지게 잡고자 노력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더 지으시고 좀 멍처럼 더하셔서 작품들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들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아버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주곤 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나이다. 우리 원장님 연로하신다 할지라도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찾아 감당하시는 우리 원장님처럼 우리 또한도 아버지를 감당할 때에 내일 주어진 일들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함을 기쁘실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능력을 받아서 더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일을 짧은 시간에 일을 감당할지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까 그리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원장님 얼마나 날마다 날마다 발전되어 가고 있나이까 그러같이 우리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령이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민성사 아카데미도 있나이다. 이런 좋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접수하게 하시고 강사님들입니다. 강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잘 배워서 이런 좋은 취미를 갖고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할까 하며 이와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강사님들도 나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만민 라디오도 있나이다. 만민 라디오를 위해서 수건의 일꾼들이 있나이다. 지혜 주시고 명찰함 주어 주셔서 성도님들 하여금 시청자도 아니 청취자들 하여금 감동함을 속에서
청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함 속에서 아버지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봉사할 때 죽게 하듯 하란 말씀이 있나이다. 어떤 내가 머리가 된다고 해서 양물의 본이 되어야 되지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지역장정한 구역장님들이 있나이다. 또 총연합회 연합회 성기 기관장들이 있나이다. 영혼 구원함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녕 그러므로 발을 씻겼던 그 모습처럼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아버지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레이지파들 어떤 마음으로 레이지파가 되었나이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충성하리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레이지파가 되었나이다. 그때 그 마음을 더 되찾고 되찾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부서가 부서를 서로 도와주고 도와줘서 내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지금은 그렇게 열일을 하고 있나이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들을 일도 하고 있고 저 일도 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일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 내가 주일을 행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늘높던 지혜와 명철한 가운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의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목자의 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주의 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나이까 너무나 민망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덕이 되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양떼들은 너무 착하고 아름다워서 주의 종이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이 섬겨주고 있나이다. 섬김을 받다느니 내가 우리가 높아져 있는지 아버지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정녕 주의 너무나 귀한 영혼들 목자의 너무 귀한 영혼들 당회장님의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주옵시고 정녕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힘속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노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장님 이렇게 홀로 이렇게 힘쓰고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 이대로만 하면 좋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이 있지 아니한지 아버지 철저히 돌아보아 당회장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 또한도 변화로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죽게 되어야 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감당했을까 우리 당회장님이라면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와 같은 우리 모습을 이와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족 복음화와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복된 복음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알아서 가족 또한도 이 행복에 이 즐거움에 이 기쁨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지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바람같고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짧은 삶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아버지 어찌하겠나이까 영원한 천국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지요. 영생을 위하여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지요.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신속히 가족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도 영원히 잘 되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셨나이다. 정녕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참된 겸손 아버지의 경외함으로 아버지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나게 부족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원망과 마무리 기도와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신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 기도받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이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지요? 이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 사는 사람을 모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애가 있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이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또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에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쓰는 곳에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손 응답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이 와서 이와 같이 기도 참석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변치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한 모든 것 신속히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 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시력도 회복되고 잘 보이며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에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 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